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성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예성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 중에 SS 윤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예. 이분이 북한 문제를 계속 연구했대요. 예. 근데 이렇게 어떻게 잘 구분이 안 가시는가 봐요. 예. 뭐, 살아보지 못한 분들은 힘들지요. 아, 그럴 수 있죠. 나오는 자료가 없으니까. 예. 그분이 장예성 선생님과 양영일 선생님을 콕 집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서 질문을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북한의 60년대, 북한의 70년대, 북한의 80년대, 북한의 90년대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됐는데 제가 60년대 10대 때 장예성 선배님은 20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 기억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우선 봅시다. 60, 70, 80, 예. 90까지. 이 얘기를 하자면 먼저 예. 50년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역사는 예. 연결성을 갖고 나가니까. 50년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 우선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어쨌든 있었잖아요. 예. 전쟁은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이렇게 해갖고서 말하자면 김일성은 남북한을 다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실패했거든요. 실패했죠. 그것도 중국인민지원군이 팽득해가 데리고 나와서 에, 에. 그래서 가까스로 군사분께서 그지 유지시켰으니까 목숨이 그런 데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포 그 고산진이라는 데 가서 남녹강 딱 옆인데 거기 넘어갈까 말까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 누구하고 만났는가 하니까 박헌여야 그때 박헌여가 일부 수사이면서 또 외무상까지 했거든요. 근데 박헌여하고서 둘이 그 뭐야 고산진 거기 집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 바깥에서 보초를 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서후에 내가 갔을 때 취재 갔을 때 취재가 됐죠. 80년대 가니까 그 영감이 그 고산진 사적지에서 관료원으로 일합니다. 아. 그래서 그 영감 앉아서 그날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서 이런 얘기는 술을 마셔야 나오지. 그래서 그냥 뭐 얘기하라기만 하면 아 술은 대단합지요. 뭐 이따가 소리 말하고 실제 소리는 안 나와요. 안 하지요. 그래서 그 영감하고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차츰차츰 얘기가 깊어지니까 박헌여하고 김일성이 싸움이라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저 김일성이가 박헌여 보고 얘기한 게 박헌여 선생 말이야 그래도 저기 남조선에 나가기만 하면 남조선 그 노동자들 100만이 들고 일어난다고 그러더니 어디에 뭐 부산 거의 다 나가더라도 100만이 어디 들고 일어나는가 뭐 그 얘기를 김일성이 그때 하더래. 하니까 박헌여가 있다가 야가 이거 말한 거 봐라. 내가 그래서 전쟁 일어나기 전에 49년도에 남한에 있던 그 애국자들 웬만한 똑똑한 사람들 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 사람들 들고 어떻게 일어날까? 그러면서 싸움을 하는데 배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싸움하더래요. 둘이 다 서로 책임 전가하느라고. 그렇지. 거기서 생각된 게 이게 결국 무사치 못하겠구나. 그런데 아니 갈수나 52년도 되니까 그 남도당 뭐야 이승엽이 박헌여 이강국이 이 사람들 그 미제의 고용 간첩이라고 해서 시기사 했잖아요. 예예예. 그 시기사인데 바른 대로 얘기해서 아니 박헌여가 일생 동안 공산주의 위해 투쟁한 사람인데 어떻게 미제 고용 간첩일 수 있겠습니까? 할 게 없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6.25 책임 전가하느라 그래요. 그렇죠. 그때도 더구나 당중앙위원회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내각에 기본 다 그 남로당이 다 집결해 있었대요. 남로당은 그래도 다 공부를 좀 한 사람들. 그렇죠. 공산주의인 판 사람이니까 말고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일반 공부도 꽤 한 사람들이고 식자들이 일본에 유학 갔던 사람들도 많거든. 그런데 실제 김일성이 데리고 왔던 동북만주에서 그 항의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일서의 최고를 했다는 게 그 중학교 1학년 댕기다가서 퇴학을 당했어요. 퇴학당했죠. 퇴학을 당해가지고서 뭐 그랬는데 그게 다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최여인님, 그다음에 오진우님 무슨 뭐 이 사람들은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 김일성이가 자기가 가야 거교를 빼앗았다고 하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이 항일 투사라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맹무식죄이들이니까 실제 높은 자리에다 올래 놓을 형편이 못 되고 그래서 다 밑에 자리에서 됐는데 이거 어떡하든지 지금 다 그 재패거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쓰인 게 그때는 그 말하자면 남로당파가 세대거든. 그 남로당파를 짓밟기 위해
위해서 그 52년 12월 전원회에서 예. 그 말하자면 처음에 이거 갖고서 날렸죠. 그다음 예. 이걸 쭉 끌고 나가다서 그 리승엽이 박헌엽이 55년 동안 그때 예. 그 교수형을 예. 다 했습니다. 예. 교수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남한에서 그 노동당에 들었던 예. 사람들은 김일성이 모조리 다 완전 쓸어버렸어요. 예. 남로다에서 왔다 하는 사람은 아야 조그마한 자리도 예. 주지 않고서 다 쳐내깔았거든요. 예. 미제의 고용가첩 딱지를 붙였는데요. 당연하죠. 못 빠져나오죠. 그게 55년도 혼자 그 뒤날 임신을 되니까 예. 56년도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56년 2월 달에 소련공사도 예. 20차 당대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20차 당대회 하면서 여기서 그 흐르쇼브가 네. 그 옛날에 스탈린이 그 한 전적에 대해서 네. 볼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네. 내부에서는 개인 우상하는 노름을 없애야 된다. 네. 이걸 저기 내놓고 소련 공산당 10차 당대에서 개인 우상화에 대해서 쳐내걸렸거든. 국제당에서도 이런 것도 없애야 된다. 예. 그런데 이걸 반대라는 게 누구가 반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태동 형님이 이거 반대하는데, 모태동이도, 이제가 자기가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다 걷어줬는데, 예. 이제 그 개인 우상화를 그만두라 하면, 여기 혼자서 다 권력을 독점했던 건 내놔야 된다는데, 이걸 내놓을 수 없거든. 예. 그래서 이거 반대를 하니까 여기 갯부터 김일성이도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김일성이 자체가 개인 우상을 해야 지금 자기가 지금 모든 권력을 그렇죠. 좌지우지하겠는데 예. 그걸 내놓으라가면 그게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때에 맞춰서 조선노동당 안에서도 연안파야고 그다음에 소련파야고 국내파야고 파들 예. 여러 개가 우물거리는데 거기서도 제일 중심적인 게 연합파 최창익이네 패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6.25 전쟁 같은 거 봐도 김일성이가 창건해야 한다는 인민군대는 결국 1사, 2사, 3사 세계사단밖에 없었는데 이건 싸움도 한 번도 해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싸움하면 처음부터 계속 골만 먹었던 그 부대들이라고요. 아, 농포부대지요. 농포부대지. 난 군복 입고 총몇방 연습해 보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4사, 5사, 6사, 예, 안동 12사, 4개 예. 사단은 순중국에서 나온 부대단 예.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6.25에서 결정적으로 제일 피를 많이 흘렸고 많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걸 놔두고선 이 김일성이가 지금 혼자서 지금 다 해먹거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56년 8월 전원회의라는 게 예, 사실은 예. 그 전에 이 연합파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예. 다이지 이 어느 개인이 그렇죠. 도군가 예. 서로 자 의논을 해갖고서 좀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고 좀 이렇게 좀 하자. 이런 게 있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흐르쇼브 그 말하는 게 예. 일리가 있다. 예, 예, 예. 이거 너무 개인 우상화만 하다라니까 예. 지금 우리 당 안에서도 지금 예. 여러 가지 지금 잘못된 문제들이 나오지 않느냐. 예를 들면 김일성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기본 노선이라는 예, 거. 예. 여기 뭐냐니까 중공업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예, 경공업과 예.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 예. 이게 김일성이 내놓았다는 예, 노선인데 예. 근데 이걸 내놓으니까 지금 연합파에서 그 중공업을 예.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예. 경공업을 발전시켜서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맞아요, 그 맞아요. 돈을 갖고서 예. 또 다시 이렇게 예. 해서 차츰차츰 중공업을 발전시켜야지 어떻게 예. 단꺼번에 그 중공업부터 발전시키는가? 그러니까 김일성이 얘기를 한 거는 그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지금 지원을 받은 게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이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그 지원받은 그걸 가지고서 중공을 우선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서 그 56년 8월 31일날에 그 예, 회의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 회의 전에 김일성이 저 구라파 그 나라들을 이렇게 공산국가들 시내 방문했죠. 그럼 쉽게 말해서 비락지를 갔댔어요. 네, 비락지를 갔댔죠. 네, 비락지를 가서 네. 비락지를 전쟁해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네. 사회주의 체제가 나름대로 탄탄했기 때문에 네, 서로 도와준다. 네, 그래서 전쟁이 금방 끝난 북한을. 그 소련이 10억 네. 루블을 줬고, 아이고. 그다음 중국이 100억 원을 줬어요. 중국도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글쎄.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억 원을 줬고, 에이. 그다음에 동물아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다 이렇게 뭐 후원을 엄청나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서 김일성이가 지금 왔는데 오자마자 지금 이런 거 전원회의가 하게 되거든요. 전원회의 하는데 김일성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 박정희한테서 박정희 노선이 알잖아요. 그 김용범이하고 둘이 같이 공장 파업을 지도를 했다가서 해방전에 소련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한 사람인데 박정희가 고자질했구나. 고자질해서 지금 이게 지금 당내 분위기가 그 수령님을 반대라는 분위기가 적적히 있는데 오자마자 때리려다. 그래서 김일성이 오자마자 저희 그 패거리들, 무식자들 친설부대 소위. 그렇지. 거기서 말하자면 그 동북 항일명군을 명군에서도 1로군, 2로군, 3로군, 3개로군이나 있는데 3개로군의 그 무식자들 다 그들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 31일 날에 그 전원회의 했는데 이상하게 그 연합한 그 지금 그런 거 모르고서 최기철을 비롯해서 그 서너 명이 김일성이 그 뭐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그 비판했단 말이에요. 나가서 그 비판했지. 했는데 왜인가 그 무식자들이라는 게 원래 무식한 놈이야. 무식한 용감하다. 용감하다는 게 있잖아. 무식자들 왁 달라붙으니까 완전히 그 세이가 쌍판이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 김일성이가 그걸 잡아갖고서 그다음 연합파를 숙청하기 시작했거든. 연합파와 그 저 동북 무식쟁이들 모아가지고 연합파를 깠다. 연합파를 깠죠. 맞아요. 야, 까가죽서 56년 8월 전원회의가 있고 58년 3월 전원회의가 또 있어요. 58년 3월 전원회의에서는 기본이 그 당 군대 안에 들어가 있는 연합파를 숙청하는 게 58년 3월 전원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전원회의를 통해서 그 유교 전쟁에서 실제로 피를 흘린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말하자면 김일성이가 연안파를 싹쓸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일성이 얼마나 교활한가 하니까 말하자면 만주 패거리들하고 그 다음에 국내 패거리들 국내 패거리 이것들을 다 걷어모아가지고서 연안파를 쳤다 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서 일단 60년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1960년대 들어갑니다. 근데 60년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든 잠깐 얘기를 했지만 동북아파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우리 북한에 나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몽골 같은 나라는 실제 도와줄 게 없으니까 말들은 몇만 마리를 주더라고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 잘 모르고서 그래도 60년대는 괜찮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중국에서 62년도에 나갔는데 그때는 북한이 실제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중국보다는 괜찮았다고요? 예, 중국보다는 낫더라고요. 사실 그게 다 동국권, 소련, 중국, 동국권. 그 사람들 도와줬기 때문에 그만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60년대에 들어가니까 4차 당대에서 7개 개 내놨어요. 예, 맞아요. 7개 계획 중에서도 그 6개 고지라는 걸 기본을 내놨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식량은 500만 톤 생산한다. 일단 강철은 120만 톤 생산한다. 그다음에 수산물 고지는 200만 톤 고지를 점령한다. 이렇게 해서 6개 고지를 한데 요것만 하면 그 7개 내 계획만 끝나기만 하면 우리가 이 밥에 고기국 먹고 기와집을 쓰고 살게 된다. 김일성이 자신도 그때는 자신이 없으면서 지금 그 금방 56년 전원회하고 58년 전원회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걸 다 바쳤던 사람들을 다 먹을 때라니까 내 그 민심이 흉흉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민심이 흉흉하니까 이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7개는 계획만 끝이 나기만 하면 이 밥에 고깃국 먹고 그다음에 저 기와집 쓰고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인가 67년까지란 말입니다. 아. 그래갖고서 쭉 이렇게 해오됐거든요. 해오는데 65년도쯤 되니까 이제 내놨던 그 6개 그 고지를 점령할 그 과업을 자기가 내놨지만 어처구니없이 지금 미달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너무 지금 자기도 지금 이민들한테도 한 얘기가 약속을 해놨는데 어떻게 가나요? 그래서 너무 급한 김에 66년도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킨다면서 국방건설에다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건 사실인데 이런 그 구실을 대고서 여기다 조금 더 투자를 하고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킨다 하는 구호 내놓고서는 7개 낸 계획을 좀 몇 년 더 뒤로 민다.
그렇게 만들어놨거든. 예. 겉에서는 큰 얘기 없었지만 속으로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예. 저 이게 저 의견들이 좀 분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유세가 이번엔 또 그 67년 오요 교시라는 걸 예. 67년 오요 교시에서는 기본은 이 뭐야 국내파. 예. 국내파 이 요소리 박금철이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봉건 유교 사상 별별 사상을 다 끌어들여서 끌어들인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예. 해 갖고서 그 저 67년 5월 25일에 4.25차 전원회에서 그 가차없이 들이까부시고 이 사람들을 내쫓았죠. 그러면 그때 박금철 이었으니 깔 때는 정치적 동맹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 항일연군에서 무식쟁이들을 기본을 해서 때려부셨단 말입니다. 그 무식쟁이들 후에 그게 자기한테는 올 걸 생각 못하고 자기네는 완전 철방석에 앉은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일성이 그걸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 무식쟁이들을 끌어들여서 국내파들을 국내파를 숙종했죠. 숙종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때 베트남에서, 북부 베트남이 그 호지명 주석이 영도를 받아가지고서, 남부 베트남을 이렇게 막 그저 한데, 지금 정글 밭에서 지금 싸움을 하는데, 이게 어느 게 북부 베트남에서 나온지, 어느 게 무슨 남부 베트남이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지. 김일성이 가만히 눈치 보니까, 베트남이 잘만 하기만 하면 북부 베트남에 의해서 남부 베트남도 다 통일될 해방거든. 소위 해방이지. 야, 이럴 바엔 우리도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김일성이 그때 남조선 무장 유격대라고 하는 걸 말하자면 맞아요. 그때 민족보상을 낸 누가 아니라 김창범이. 김창범이 민족보상인데 김창범이하고 허봉하기를 앞잡이다 내셔서 경북도 그 수풍호 거기를 그 그들 불러가지고 와서 야 지금 저 베트남에서 하는 건 너네 못 봤냐? 아이 보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 너들은 뭘 하느냐? 왜 이거 저 우리는 그렇게 저 뭐야 유격대를 주지 못하니까 그렇지 남조선에다가 그거다 말이야. 그래갖고 뭐라는 걸까 그 농산대라는 걸 맞아요 맞아요 농산대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30만입니다. 농산대를 전국에 30만을 만들었거든요. 김창범 농산대 하면 유명하죠. 이제 그 지뢰에 떨어지면 내보내고 얘들을 어떻게 남조선에 내보내요? 내보내는 건 글쎄 그거 마지막에 배를 통해서 내보내든가 어쩌든가 하고 근데 김일성의 한 직거리가 뭐냐 하니까 먼저 정찰병들을 나가서 남조선에서 남조선 인민들이 우리가 북한 인민군에 대한 반의 어떤가 베트남 사람들은 남부 베트남 사람들을 북부 베트남 사람들을 대단히 좋아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발을 붙였는데 발을 붙일 수 있는가 알아보자고서 그 남조선 무장국대라는 거 수태 조직에서 그 수다 내보냈는데 내보냈던 게 거의 95%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남조선에 무슨 경찰이 가서 고발질 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남조선 인민들이 다 가서 그 경찰이 신고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나왔던 그 무장 유기대라는 것들이 한 명도 변변 생존 못 해갖고 거기서 간혹 가다서 사는 게 어떻게 가다서 그 자유주의를 해서 거기서 떨어져서 나왔던 사람들 다시 도망쳐서 들어가서 살아난 거 있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돼갖고서 김일성이 저 남조선에 가서 30만 아니라 300만을 파견해도 다 남조선 인민들한테 다 그 완전 다 개판이 나겠거든. 그 왜 더구나 이 남한 인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6.25 때 인민군대가 여기 나와서 나쁜 짓을 경필없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달아날 때는 그저 숱한 사람을 다 끌고서 납치해가지고 올라가고. 아, 그렇게 한 바람에 이게 남조선 인민들한테 말하자면. 신뢰를 다 잃었지. 그렇지. 그 신임을 다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서는 이거 30만 아니라 300만을 밀어여도 그건 완전히 그 개파이 되겠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말하자면 김일성이가 이게 안 되겠다. 뭐 항일연군에서도 이젠 일로군만 내놓고 김일성이 자체가 일로군이니까
일호군하고 산로군의 그 잔당들, 말하자면 그 저 동북항일령군의 그 잔당들. 자기 부대가 아닌, 아닌 파부대. 모조리 다 때리고 있었어요. 금벌주여 뭐야 하면 다 때렸죠. 그런데 차마 최용거인은 손을 못 댔어요. 최용거인은 중국 말해서 중공산당 당중앙인의 위원도 안 될까지도 너무 그가 잘 알려진 사람이거든. 근데 최용거인도 이 사실은 대가리인 대치 뭐 두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저 장본인은 김일성인데 김일성을 적게 내걸리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저 뭐야 김일성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남조선파를 때려보시고 그다음 연합파를 때려보시고 거기서 최영고가 제일 앞장섰는데 마지막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1호군 3호군 패거리를 다 짓눌러버리니까 저 최영고에는 완전히 그 저 두문불출 그 나 바깥에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저는 군대 나갔는데 64년도에 나갔거든요. 그 김일성의 보초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제일 후회라는 게 뭐 후회라는가 하니까 김일성이 내 앞으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김일성이 밥 먹는 옆에서도 보초를 쏘고 했는데 그때 내 하나 죽을 소용 하고서 그 자동보초에다가서 15발 장탄하고 그 탄창 주머니에다 또 15발 장탄하는 그걸 갖고 보초 나갔는데 그때 그건 내 혼자 그 근데 그때는 그런 의식은 없었잖아요. 없은 게 아니라 누가 총으로 쏘면 그걸 가서 막을 생각을 목숨으로 막을 막을 생각을 해서 이게 얼마나 미련했는가 보세요. 선배님은 1960년대를 정치적으로 평가할 때는 북한이 종파를 때리잡는 시대였구만요. 그렇죠. 김일성 족속이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에서 한 거지 그 다음부터는 김정일이 이에서 종파 분자를 만들어서 때려부지는 그건 1970년대에 가면 선배님은 1960년대를 쭉 볼 때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김일성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40년대부터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도 김일성이 자기 개인의 독재를 확고하게 수립하기 위한 시대를 봅니다. 아, 45년도 이후부터 60년대까지 상황을 남도당파 때려잡고 중국연안파를 때려잡고 러시아파를 쫓아내보내고 국내파를 때려잡고 이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그게 말하자면 김일성의 자기 개인 우상화 그러니까 개인이 독재 정치를 실시하기 위한 스탈린의 복음과는 그렇죠. 우상화의 길을 닦은 그거란 말입니다. 또 뭐 다른 말 할 것 없어요. 김일성이 무슨 인민을 위해서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기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했어요. 60년대 말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당에서의 공식 정파가 없고 당의 사상이 확립됐다고 선포한 게 언제입니까? 67년 5.25 교시 때입니까? 67년 그 이후에 그 말하자 인민군당 사기 사찰 69년 1월 달에 있었거든요. 이때까지 지켜 기본적으로 69년까지 그 당군 종에서 싹 몰아잡아냈구만. 근데 그 후에도 조금 더 있었는데 광협이까지 다 천에 깔린 그걸 그것까지 하면 한 4년 5년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이용해서는 저걸 까고 그 다음에는 또 요 사람을 이용해서 이걸 까고 그 스탈린한테서 배웠네요. 그 스탈린한테서 배웠다는 말을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스탈린이 뚫어 죽기를 제낄 때 부활인을 이용했대요. 부활인 팔을 그래서 뚫어 죽기를 냈다 공격하고 뚫어 죽기를 제낀다면 부활인을 똑같대요. 맞아요. 다른 팔을 시켜서. 그러니까 부활인이 주석단에 앉았다가 너무 화나서 스탈린 당신은 교활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주석단 뒤로 왔다 갔다 가다 부활인 앞에 오더니 파이프를 딱 내두고 정치란 원래 그런 거요 그랬다는 거예요. 내 이 말 듣고서 야 김일성이 그 새끼한테서 배웠어요. 스탈린한테. 김일성이 정치가 가서 거의 스탈린 정치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1960년대까지 자기 아들을 김정일을 세습후계자로 올려놓기 위한 기본 정치적 바탕을 닦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60년대 정치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